더스트님 댁 구축 보면 진짜 후궁 고려 전혀 안 하시네요. 그러니까 뭐지? 댁 구축이 후궁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후궁 고려를 하는 덱은 있어요. 근데 요즘 메타가 무조건 성공에다가 틀어 막는 메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덱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. 무조건 틀어 막는 것보다 보니까 뭐지? 안 그래도 덱이 안 좋아. 안 그래도 덱이 안 좋은데 이 덱이 후궁 견제까지 하면서 그렇게 구축을 했을 때 성공을 잡잖아요? 그러면 재정상적인 작동을 안 해요. 거의 모든 덱이. 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. 딕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딕 아니면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작동은 되겠지. 근데 이제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리파이브가 조금 있으면 가잖아요. 그러면은 후공 덱을 오히려 짜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이제 후공이라고 해봐야 낙인 해가지고 빈검용 상검 빈검용하고 이제 상검 그 정도 뿐일 건데 뭐 해봐야 전내기 애들 하고 걔들 뚫을 수 있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, 솔직하게.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후궁댁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걔네는 그렇게까지 못 잡는 정도는 아니거든. 네. 드래곤 링크도 비슷해요. 드래곤 링크도 비슷해, 솔직하게. 드래곤 링크도 효과 무효 하나에다가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, 세비지 아니면은,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, 효과 어쨌든 그냥 닥치고 무효하는 애 하나 있거든요. 아, 어비스, 맞아, 어비스. 아무튼, 그렇게 몇 개 안 돼요. 솔직하게 3퍼미션에서 2퍼미션 내에 모든 걸 해결하면 돼요. 그러면 오히려 후궁댁이 지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어. 이제, 상황을 가봐야 돼. 네, 네. 상황 몇지 30일 돼가지고 이제 애들 어떻게 쓰는지 좀 봐야 돼요. 어떻게 쓰는지 좀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성공덱을 여전히 써야겠다 아니면 후궁덱 구축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게 지금 가설이 세워지는데 지금 당장에는 무조건 성공덱이야. 지금 당장에는 그냥 후궁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성공으로 잡아야 돼. 후궁 잡으면 그냥 적당 생각하고 나가야 돼. 후궁 돌파하는 게 더 어려워.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그래가지고 내 덱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2일 후면 하리파 서거하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네요. 그런 거죠 뭐.